자,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아, 이번 강의에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정리하게 되면 핵심 요약 정리 끝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100점을 맞아야 합격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안정적으로 60점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면 제가 지금 정리해드린 이 핵심 요약 강의 많지 않죠? 반복해서 확실하게 내 것을 만든다면 최소한 80점 맞을 수 있다는 거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명의 신탁입니다. 자, 명의 신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남의 이름을 빌리기로 하는 계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름을 빌리는 계약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명의 신탁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이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내용인 거죠. 따라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면 그 약정 무효고요. 또 명의신탁 약정이 금지되어 있으니까 그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물권 변동, 등기도 원칙적으로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다만 예외가 있는데, 만약에 그 명의신탁이 계약 명의신탁이고요, 매도인이 선이라면 그 물권 변동, 등기가 유효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 간단한 내용이 부동산 실명법의 거의 90%죠. 자,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고요. 등기도 무효입니다. 다만 계약 명의신탁이고 매도인 선이라면 등기가 유효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부, 공중재산, 종교단체 재산이죠.의 경우에 세금 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뭐가 됩니까? 허용이 됩니다. 여기서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부부입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두 분이 서로 사귀는 사이였어요. 연인 관계에서 명의신탁 약정을 했단 말이죠. 무효죠. 근데 나중에 그두 분이 혼인하게 되면, 결혼하게 되면 그 무효했던 명의신탁이 유효가 됩니다.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혼인한 때부터 유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거나 이혼을 하셔서 부부관계가 해소가 된다 하더라도 유효했던 명의신탁이 무효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하나 추가로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제가 열심히 말로 설명드리는 것은 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우리는 이제 부동산 실명법을 뭐 가지고 정리할 거냐면 사례를 가지고 정리할 겁니다. 사례를 가지고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시험 문제가 사례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첫 번째, 양자가 명의신탁입니다. 두 명이 한다 그래서 이자가 명의신탁이라고도 하고요. 명의신탁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거죠. 자, 예를 들어보죠.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요,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갑을 우리가 명의신탁자라고 하고 을을 우리가 명의수탁자라고 하는 거죠. 결론은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갑에게 아직도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갑은 자신이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불법 원인급여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이런 세금 회피, 재산 은닉 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이 을에게 등기해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므로 갑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갑 스스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뭐할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이때는 어떨 거냐에 대해서 법은, 일단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습니다. 명의수탁자가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이전 등기해버리며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가져요.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을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병은 그때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게 된다까지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또는 삼자가 명의신탁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출제된 적도 있고 삼자간 등 명의신탁이라고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갑이 병이와 만나서 병수의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직접 자기 앞으로 등기해 놓기가 뭐 껄끄러워서 을과 만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매도인인 병에서 을로 직접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갑을 통하지 않고 직접 등기됐다 그래서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또 아니면 세 사람이 한다 그래서 뭐죠? 삼자간 명의신탁이라고도 하는 거죠. 자,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효과입니다. 자, 갑과 을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왜요? 부동산 실명법에서 금지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갑은 그 다음에 또 병이 을에게 대준 등기도 뭐죠? 무효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병에게 아직 소유권이 있는 거죠.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니까 병에게 아직도 소유권이 있는 거고요. 그러나 병은 자신이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아직도 누구 겁니까? 매도인 건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이 삼자간 명의신탁,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키가 되는 것은 뭐냐면, 유효한 게 있어요. 뭐죠?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은, 아이고, 잠깐만요. 자, 이것 좀 이따 말씀드리고, 자,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니까요. 그 다음에,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유효해요. 이게 키예요. 따라서, 갑은 병에 대해서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직접 나 앞으로 을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갑은 병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해서 병의 소유권을 대위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요. 병을 대위해서 을의 등기를 말소한 후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받아야 비로소 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야, 정한테 팔아먹고 정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는다.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 을과 정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이기 때문에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점은 공통된 거죠. 그럼 이제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삼자간 명의신탁은 끝난 거죠. 자,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자, 갑이 을과 만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그죠? 약정을 하고, 을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이렇게 명의 수탁자가 스스로 나서서 직접 계약을 하게 되면, 요, 우리가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해요. 물론, 갑과 을 간에, 그리고 나서 병에서 을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자, 먼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병이 매도인이 선인 경우와 병의 매도인이 악인 경우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병이 매도인이 선이라면, 병에서 을로 이루어진 등기가 뭐예요? 유효합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 명의 신탁이고 매도인이 선이어야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가 유효하고요. 이때 을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항상 조심할 것은 매도인이 선이면 유효한 것은 등기가 유효한 것이고요.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변함없이 무효라는 점이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직접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는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을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갑은 을에게 대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 명의신탁이고 매도인 선이라면 물권 변동 등기는 유효하므로 명의수탁자의 을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다만 갑과 을간의 명의신탁 약정 자체는 아직도 무효이기 때문에
갑은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위임하면서 지급한 그 매매 대금에 대해서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계약 명시자 관련해서 한 가지 추가로 기억할 것은 경매입니다. 경매에 있어서 계약 명시자예요. 자, 갑이 을과 만나서 명시탁 약정을 하고 병 매도인인 병의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란 게 아니라 경매를 받았어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그래서 병에서 을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 등기는 유효해요. 약정은 무효지만 등기는 유효합니다. 병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요. 다시 말하면, 자, 경매의 경우에는 매도인 채무자가 그 명의수탁자란 사실에 대해서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매는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병이 능동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경매에 대해서 계약 명의신탁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매도인인 채무자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명의수탁자의 등기는 유효하기 때문에 매도인 병 채무자인 매도인인 채무자의 선악 불문하고 을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된다는 거 하나 추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대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효한 명의신탁입니다. 자, 부부간, 종교재산, 종교단체 재산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이 뭐예요? 유효하잖아요. 그죠? 자, 이제 이게 이제 이거 하면 이제 모든 핵심 요약 정리가 끝나는 거죠. 자, 갑이 을과 만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갑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갑과 을이 예를 들어서 부부인데, 세금 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었다면 약정도 유효하고 등기도 뭐죠? 유효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소유자인지가 대단히 애매해요. 왜냐하면 등기가 유효하다는 측면에서는 을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고 명시탁 약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 빌리는 것이지 실제로 소유권을 넘겨준 것은 아니니까 갑에게 아직도 소유권이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대내적 관계와 대외적 관계를 나눕니다. 대내적으로는 갑과 을 두 사람끼리는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고요. 대외적으로는 을에게 소유권이 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대내적 관계와 대외적 관계를 나누죠. 따라서 갑은 을 간의 명시탁 약정을 해지한 후 을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왜요? 갑이 소유자고 갑과 을 간의 명시탁 약정은 유효하니까요. 근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대외적으로는 을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병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습니다.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하느냐? 갑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으니까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왜요? 갑을 자기들끼리는 여전히 갑의 소유니까요. 갑의 입장에서 을은 자신의 물건을 팔아먹은 것이니까요. 다만 병이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때 을과 병 간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범죄는 무효이기 때문에 을은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고요. 그럼 갑은 병이 적극 가담하면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주의할 것은 직접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을을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해야 되고요. 이유는 대외적으로는 을이 소유자이지 병이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갑이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드디어 이제 우리가 핵심 요약 강의 마무리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별거 없습니다. 공부 방법 뭐가 있습니까? 반복이죠. 반복하시면 되고요. 그동안 제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